우리 아버님에게 가장 정서가 맞는 연예인은 누굽니까? 오, 제가 얘기하기도 전에 전원주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만능 탤런트시죠? 그리고 요즘 최근에 음반까지 또 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 중이십니다. 예, 전원주 선생님이시죠? 네, 이분 모시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좋아하는 탤런트 기문 가수 전원주 선생님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만나보죠.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예뻐졌어. 조금 나아졌어요? 세상에. 안 지났으나 똑같아요, 제가. 네, 아이고. 정말 웃음이 정말 우리 꼬맹이서부터 어른들까지 그 이 웃음 하나면 다 해결이 됩니다. 네. 네. 자, 어떻습니까? 박수. 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황산금융까지 와서 여러분 만나뵙니까 너무 반갑고요. 아, 김제는 다른 고장 곧지 않고 제 고향인 것 같아요. 우리 저 이건식 시장님이 이번에 제가 김제 시민증을 주시기로 했어요. 여러분하고 같은 시민이 되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뭐 가수들 층에 끼니까 제가 노래가 나오다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 자리에 섰으니까 제가 아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많이 보시는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보셨죠? 옛날에 농촌 드라마. 거기 우리 신랑 이름이 박달재였거든요. 근데 박달재한테 꼼짝 못하고 사니까 왜 그렇게 꼼짝 못하냐 그러길래 우리 박달재가 딴 걸 못해도 밤일 하나 잘 온다 그랬거든요. 오늘 제가 그럼 박달재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울고 노는 박달재 큐!
계속해서 다음 가수.